안녕하세요. 다나한아지 흉부외과 문단호 원장입니다.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좀 꼼꼼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지정맥류는 흔히들 아시는 피부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혈관을 하지정맥류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지정맥류가 나타나는 원인이 만성정맥부전이라는 다른 진단명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 만성정맥부전이라 함은 우리의 정상적인 혈액순환은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다리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준다면 정맥을 통해서는 이미 우리 다리가 사용한 노폐물들, 쌓였던 노폐물들을 다시 데리고 올라와줘야 하는 혈관이 정맥입니다. 이런 정맥이 심장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다리에 고여 있으면서 압력이 올라가서 판막이 고장이 나면서 다리 안에 있는 정맥에서 혈관이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역류되는 걸 만성정맥부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성정맥부전이 지속되면서 주변 곁가지들이 억지로 쏟아져 내려오는 혈액으로 인해서 늘어나면서 억지로 길을 만들어내서 피부에 보이는 것이 하지정맥류라고 설명드립니다. 늘어난 혈관들 중 단순히 실핏줄 정도는 모세혈관 확장증, 망상정맥이라고 하며 보통 혈관이 0.3mm 이상 늘어난 경우에 하지정맥류라고 칭합니다.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원인 중 흔한 것으로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뭐 가족분들 중에 하지정맥류가 있으신 분들 중에 흔합니다. 뭐 양쪽 부모 중에 한쪽 부모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약 40% 정도, 그리고 두 부모 다 하지정맥류가 있는 경우에는 약 90% 정도의 유전율이 높은 질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여성분들에게서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체중 관리가 안 돼서 뭐 비만이나 과체중도 하지정맥류의 흔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분들에게 흔한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직종의 분들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리를 다쳤다거나 아니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운동 부족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흡연도 또 다른 원인으로 적용합니다. 하지정맥류의 증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맥 안에 정맥피들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 고여 있으면서 그 고여 있는 압력의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는 다리의 부종, 뭐 다리의 무거움, 다리의 피곤함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어느 한 부분에 다리에 통증이 나타난다든지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흔히 생각하지는 못하지만 다리에 가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하지정맥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리고 흔히 아시는 피부에 보이는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혈관 그리고 진행이 되면 피부의 변색이나 피부에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하지정맥류는 사실 치명적인 질환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응급도 없고 이걸 갖고 있다고 해서 너무 큰일 납니다.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가 갖고 있는 합병증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면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피부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부의 변색이 시작이 되면 피부의 변색은 근본적 치료 후에도 잘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돌아오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부에 궤양까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아무래도 하지정맥류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다리에 혈액이 정체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고 양이 많아지면서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발생 확률이 하지정맥류를 없는 분들보다는 그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병증이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진단 방법으로는 첫 번째 병원을 내원하시면 일단 하지정맥류에 대한 증상을 듣고 가족력, 원래 갖고 있는 질환 등을 체크를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의사가 직접 하지정맥류의 패턴이 보이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주로 하는 검사 방법으로는 비침습적 치료인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우리 다리 안에 있는 정맥에서 피를 제대로 올려 보내주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뭐 그 외 방법으로는 뭐 CT 조영제를 통해서 CT 검사나 뭐 MRI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가장 첫 번째로 권장되는 치료 방법은 혈관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의 방법은 일단 하지정맥류의 위치 그리고 뭐 하지정맥류 증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를 달리하긴 하지만 크게는 보존적 치료와 근본적 치료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로는 할 때는 증상에 도움이 되고 진행하는 걸 좀 늦춰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압박 스타킹이나 뭐 정맥순환 개선제 등의 약물 그리고 운동, 뭐 생활습관 교정, 뭐 식습관 교정 등의 보존적 치료 방법이 있으며 근본적 치료 방법에는 원인이 되는 혈관을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제거해주는 역할로 수술적 치료인 뭐 레이저, 고주파, 클라리베인, 베나실, 클레버그래프 등의 수술들이 있으며 그 외 비수술적 치료인 주사경화요법 치료도 한 가지 치료 방법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의 예방 방법으로는 일단은 생기는 원인에서 파악을 했을 때 비만이나 과체중이 영향을 줄 수 있게 일단 체중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늘지 않도록 적당한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뭐 너무 짜거나 너무 달지 않게 뭐 탄수화물이 너무 많지 않은 식단을 유지함으로써 체중 관리를 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두 번째로 원인으로 너무 한 자세로 오래 앉거나 오래 서 있는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게 너무 한 자세로 3, 40분 이상 계시는 것보다는 잠깐이라도 3, 40분에 한 번씩 가벼운 산책을 하시거나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등 그런 관리를 함으로써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 꽉 끼는 신발이나 꽉 끼는 옷의 경우에도 다리 정맥의 순환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발이나 꽉 끼는 옷보다는 좀 더 편안한 신발이나 편안한 옷을 입고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정맥류 원인 중 하나로는 흡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사실 반드시 담배는 피우시지 않는 것, 금연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 주의사항으로는 너무 한 다리에 너무 체중이 너무 실리거나 오래 서 있는 자세로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하지정맥류의 진행을 더 악화시킬 수 있게 적어도 2, 30분에 한 번씩은 다리를 스트레칭을 해주시거나 앉아서 하는 운동이나 아니면 물속에서 하는 수영 같은 운동 등을 더 권장드립니다.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재발의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수술한 혈관에서 재발할 가능성은 대부분의 수술이 적게는 2%, 높게는 뭐 5% 정도로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닙니다. 하지만 2%에서 5% 정도의 재발 확률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정기적으로 수술한 혈관에 대해서 체크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수술을 하지 않은 다른 혈관에서 다시 발생할 확률은 10년 이내의 재발률은 약 60% 정도로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 수술 후에도 정기적으로 체크 받으시는 병원에서 수술 후 체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정맥류 치료에 최선의 선택이 되고픈 단아한 하지 문단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